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직장인이 출퇴근하면서 휴일과 평일 아침 저녁으로 생태 텃밭을 가꾸는 이야기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밭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정리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제초 필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두둑을 만들고 블루베리 듀크 품종 8그루와 이름모를 품종 2그루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한 그루에 6,000원을 주고 원주에서 사다 심었습니다. 이젠 제법 자리를 잡아서 올해는 몇달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3년 전부터 기르던 블루베리인데 봄마다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싱싱한 블루베리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그루 정도 더 심게 된 거고요. 거름은 수엽에서 광어로 만든 퇴비와 완효성 비료를 준비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천근성 뿌리를 갖고 있어서 나무 둘레에 언젓만 주어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텃밭 땅은 옹기흙이 기반토라서 물빠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뚝 가장자리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대나무를 넣고 블루베리 상토로 덮어주었습니다. 모두 다잘 자란 것은 아닙니다. 두 그루 정도가 죽어서 올해 보충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으로부터 피해 입은 가지와 죽은 가지를 솎아냈습니다. 올겨울 B급 방부목을 사서 텃밭 전체에 깔았습니다. 틀밭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밭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아침 저녁이나 휴일에 농작물을 가꾸기에 알맞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밭에 잠깐 들리기만 해도 손과 발에 흙이 묻어나서 그렇자도 바쁜 아침인데 말이죠. 틀밭을 만들고 바닥에 잡초 매트나 데크재를 깔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멀칭 비닐을 벗겨내고 전체적으로 블루베리 상토를 보충해 줍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산성 상토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솔잎이나 침엽수, 잎 또는 수피를 갖다 놓으면 좋지만 직접 구입하기 어렵고 그래서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사서 사용했습니다. 한 프로 세 그루 정도 보충해 주었습니다.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장에 가서 블루베리 두 그루를 사서 정원에 심었더니 나무가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도 거의 맺지 않더라고요. 원인은 산성 토양과 충분한 수분과 물빠짐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블루베리 상토도 보충해 주었으니 전체적으로 거름과 완효성 비료를 뿌려줍니다. 블루베리는 6월쯤 열매가 익으니까 비료는 최대한 천천히 흡수되는 완효성 비료가 좋겠지요? 일반 비료는 한달 정도 되면 식물에 흡수되거나 물과 공기 중으로 다 소모가 되어 유효 기간이 짧아서 열매를 딸 때까지 한두 번더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완효성 비료는 대략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으니 블루베리 키우는데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점적 호스 깔기.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점적 호스 20cm 간격으로 물이 나오는 것을 두 줄로 깔았습니다. 물 공급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점적 호스를 선택했습니다. 물은 바로 옆에 있는 연못물을 이용합니다. 잡초 매트 깔기.
잡초 매트는 되도록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랐는데 이 제품은 올해 처음으로 설치해 봅니다. 3년 정도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오래 쓸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요. 부직포 잡초 매트는 첫 해는 효과가 좋지만 이듬해부터는 삭아서 찢어지기도 하고 풀이 부직포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새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매트를 깔기 전 나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은 비교적 넓게 해주는 것이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나무틀은 지난해 설치했는데 물을 물조리를 주다 보니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설치했습니다. 써보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잡초 매트를 비바람으로부터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트 고정하기. 앞으로 계속 관리하기 편하도록 매트를 고정해 줍니다. 추비를 줄 때 열고 닫기 편리하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클립은 한 개당 대략 100원 정도 합니다. 나무가 25mm 두께이니까 클립도 25파이 크기를 사용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클립을 이곳에 이용하니 참 편리합니다. 나무 심기. 나무는 나무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직접 보고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사는 것이 좋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그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블루베리를 사는 김에 정원에 보충할 연산홍, 자산홍, 매화도 함께 샀고요. 텃밭 과일나무도 지난해 심었던 것들 가운데 뿌리 활착이 잘 안 되었거나 수분수로 보충하기 위해 과일수도 몇 그루 더 샀습니다. 올해 보충할 블루베리는 대과종으로 찜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청근성 뿌리이기 때문에 깊게 심을 필요가 없어서 처음 포트에 심겨져 있던 높이로 심고 그 위에 블루베리 상토를 보충해서 덮어줄 겁니다. 블루베리는 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흙이 흠뻑 젖도록 물을 주면 잘 성장합니다. 물을 많이 주는 대신 물빠짐도 좋아야 할 것은 필수겠지요? 이런 나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리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수액이 흘러나와서 굳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올해는 맛있는 블루베리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